안녕하세요, 가본TV입니다. 가본TV에서 오늘은 북유럽 전통 가구 매장인 일바에 방문했습니다. 일바에 방문한 이유는 가본TV 구독자들이 보통 저희가 이제 집을 보여주는 컨셉의 그 채널이다 보니까 인테리어와 가구에 관심이 많으세요. 근데 특별히 한국 사람들은 북유럽 가구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북유럽 가구의 전문가이신 김승호 실장님을 모시고 그 인터뷰를 한번 진행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일바 매장도 함께 구경을 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님. 네. 간단하게 그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저는 김승호 시장이라고 하고요. 네. 저희 브랜드의 전반적인 총괄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일바라는 브랜드를 간단하게 소개를 해주신다면? 덴마크에서 이제 1969년도에 시작을 해가지고요. 그래서 한 50년 정도를 유지된 브랜드예요. 2018년도 4월에 오픈을 하게 되었어요. 그 북유럽 스타일의 가구를 한마디로 정의를 내려주신다면? 북유럽 특징, 가구의 특징은요, 첫 번째로는 네. 소재를 중시를 하고요. 그 다음에 실용성, 네. 그 다음에 편안함, 그 다음에 단조로운 색에 다양한 컬러의 소품으로 활용해서 인테리어의 변화. 네. 이게 이제 북유럽 가구의 특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인테리어 가구라 그러면 이제 안에 있는 가구만 생각을 하잖아요. 네네. 근데 일바 가구를 좀 조사를 해봤을 때 네. 외부에 이렇게 전시하는 가구도 있던데 네, 그런 것들은 어떤 건지 좀 설명을 해주실 그러니까요, 수 있을까요? 유럽 쪽에서는 북유럽 지역의 특징상 겨울은 해가 짧고 네. 여름은 해가 반대로 길어요. 그러니까 유럽 사람들은 보통 7월에서 8월에서는 네. 한 달에서 한 달 반 정도의 휴가가 있어요. 네. 그래서 그때 사용하는 썸머하우스라는 개념이 있거든요. 네네. 여름 별장이죠. 네. 그러니까 그들은 그 기간에 집중을 하기 위해서 밖에서 밥을 먹고 네. 차를 마시고 밖에서 일광욕을 하고 그런 문화로 인해서 네. 아웃도어가 같이 발달하게 된 거죠. 일바라는 브랜드가 타 그 북유럽 가구 브랜드와 그 차별되는 경쟁력이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뭐 고객님들이 흔히 아시는 브랜드하고의 경쟁력의 네. 차이와 네. 그 다음에 이제 고가 라인의 경쟁력의 차이를 말씀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로는 이케아의 차이는 네. 이케아는 이제 인스턴트 퍼니처다 보니까요 네. 가격은 되게 낮게 그리고 내구성도 낮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케아는 보통 3년에서 5년 주기 텀으로 제품을 생산을 하거든요. 네, 네, 네. 그런데 저희는 제품을 롱텀 주기로 생산을 하기 때문에 내구성 자체가 틀려요. 안에 들어가는 뭐 다리의 형태나 네. 뭐 나사의 형태나 이런 것들이 틀리고 그렇다고 해서 뭐 이케아보다는 비싸지만 네. 다른 유럽의 하이엔드 브랜드들 있잖아요. 북유럽이 네. 하이엔드를 대표하는 이탈리아랑 북유럽의 하이엔드를 대표하는 가구들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걔는 그거의 가격대에 비해서 가격대는 리즈너블하게 퀄리티는 높게 그리고 저희는 이제 대형 브랜드다 보니까요 네. 많은 고객들의 찾아갈 수 있는 가격대와 제품군을 네. 만들다 보니까 대량 생산이 가능해요. 대량 이케아와 같은 그 윗단계의 가구지만 네. 이케아와 같은 대량 생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가격은 낮고 퀄리티는 높게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게 이제 일바의 가장 큰 장점이다. 네, 그럼 주로 일바 매장을 방문하시는 고객층은 어떻게 될까요? 실 구매 계층이 제일 많은 계층은요. 40대 네. 50대고요. 40대 50대. 네, 40대 50대 그다음은 30대하고 60대가 거의 비슷한 수준이에요. 5층 매장을 한번 둘러보면서 네네. 설명을 더 자세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금 앉아 계시는 소파가 뉴욕 네. 소파인데 네. 왜 그 덴마크 쪽 가구인데 뉴욕 소파라고 이름을 지었을까요? 덴마크뿐만이 아니라 유럽의 네. 많은 브랜드들이 제품명에 대도시 이름을 많이 써요. 그래서 좀 아쉽지만 서울 소파나 이런 것들은 좀 많이 없기는 한데 네. 그런 식으로 이제 도시 이름을 써가지고 네. 얘는 이제 좀 약간 아메리칸 모던 스타일의 네. 그런 소파다 보니까는 네. 뉴욕이라는 그런 도시의 느낌하고 좀 잘 맞기 때문에 뉴욕이라는 뉴욕 소파로 네. 제가 앉아봤는데 되게 네. 이렇게 푹신푹신하고 네. 재질이 좋은 것 같아요. 네. 이 소파 재질이 좀 궁금한데 재질이 어떻게 되나요? 이 소파의 재질은요 네. 린넨하고 면하고의 혼방이에요. 같은 원단으로도 이렇게 색깔을 여러 가지를 고르실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 보시면은 네. 원단의 특징이 있어요. 네. 그래서 원단의 생산지도 유럽이고 네. 원단의 강도, 변색도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컴포지션하고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원단들이 한 80가지 정도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원하시는 대로 컬러도 정하고 네. 재질도 정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그 지금 저희가 5층에 있는데 5층 매장의 간략한 특징은 뭘까요?
5층 매장의 컨셉은 네. 펜트하우스 컨셉이에요. 그래서 좀 더 가구가 좀 더 사이즈가 오버사이즈가 되고 네. 저쪽에 예를 들면 있는 침대 같은 경우들은 네. 창밖을 바라보게 되세요. 보통 펜트하우스 층이라는 거의 특징 자체가 네. 뭐 쇼파도 창밖을 바라보는 형태로 많이 배치를 네. 하고 침대도 밖을 바라보는 형태로 아, 그렇죠. 네, 전망이 많이. 좋은데 이렇게 그렇죠. 배치하는 것처럼 맞습니다. 4층에는 어떤 컨셉의 가구들이? 저희 4층은요 이렇게 보시면은 색깔 톤들이 좀 아마 친숙하실 거예요 수입 가구에서 그래서 이게 유러피안 모던이라는 컨셉이고요 네. 뭐 고객님들이 흔히 좋아하는 뭐 블루나 핑크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저기 원약 브라운이나 뭐 네. 그레이 계열로 해가지고 해서 연출된 층이에요 아, 이렇게 다른 그 가구 매장보다 약간 좀 부드러운 느낌을 많이 받을 수 있는데 네네네. 그 다른 브랜드 매장과의 좀 차이점은 아, 저희는 네. 그 가구 자체가 네. 집에 편중이 돼 있어요 가정용 가구에 편중이 되어 있다 보니까는 네. 집의 느낌으로 해서 바닥도 헤링본 시공을 한 거죠 아. 그래서 집에 들어갔을 때 있는 가구의 느낌으로 했기 때문에 좀 네. 그렇게 따뜻하고 편안한 느낌이셨어요. 아, 그러니까 집에 있는 그대로의 느낌을 그대로 살려주신다는 그렇죠. 말씀이시죠. 그게 아. 컨셉이에요. 이 지금 매장의 컨셉은 네. 집의 느낌을 살린 바닥과 연출, 조명, 쿠션이나 가구의 배치. 아, 혹시 드라마나 영화 같은데 협찬이나 뭐 나왔던 가구가 있었을까요? 아, 있죠. 지금 네. 앉아 계신 이 제품도 네. 윤계상하고 하지원 나왔던 초콜릿 네. 아시죠? 아, 예, 알죠. 거기에 이제 그 윤계상 어. 할머니 집이죠. 강부장. 아, 네. 거기 집에 나왔던 소파예요. 이 원더랜드, 원더랜드라는 제품. 네, 여기 지금 보이는 탁자는 어떤 네. 탁자인가요? 저 헤리티지 테이블은 저희 바닥도 헤링본으로 깔았잖아요. 네, 동유럽의 그러니까. 집들이 헤링본 시공이 거의 80% 이상 되어 있어요. 아. 상판에 헤링본으로 한 것들은 이제 북유럽에서 최근 몇 년 동안 시도되고 있는 그런 컨셉 중에 하나예요. 아, 덴마크가 북유럽 시장, 그 가구 시장에서 메카가 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는 뭘까요? 가장 큰 이유를 말씀드리면요. 네. 그 국민들의 가구에 대한 열정과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어. 가구를 그만큼 중요하게 생각을 하니까 많이 쓰기도 하고 많이 겪고 네. 많이 만들어 보다 보니까는 네. 좋은 가구들을 만들 수 있게 되는 거고요. 아. 그리고 예를 들면은 덴마크는 이러한 풍습이 있어요. 네. 한국은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 요즘하고는 좀 틀리지만 첫 월급을 타면 부모님한테 내복을 네, 그렇죠. 선물한다라는 네, 네. 경우가 있잖아요. 그때는 겨울철은 너무 춥고 막 연탄도 떼고 그랬던 그렇죠. 시절이었다 네. 보니까 맞습니다. 그와 비슷하게 덴마크는 첫 월급을 타면 암체어를 선물해요. 좋은 암체어. 지금까지 암체어. 키워주시느라 고생하셨으니까 네. 남은 여생을 편안한 의자에서 잘 쉬시라고 그러다 보니까 암체어가 발달이 되는 네. 거예요. 여러 디자이너들이 많이 나왔었던 이유는 네. 그들의 열정과 사랑이었기 때문에 덴마크 가구가 네. 북유럽 가구의 가장 대표 주자가 돼버린 거죠. 아. 지금 보시는 침대가 하바나 침대라고 그러셨는데 네네네, 하바나 맞습니다. 침대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바나 침대는요 네. 다른 것보다는 좀 더 고급스러운 연출과 컬러를 여러 가지를 고르실 수가 있어요. 아까 소파같이 그러다 예. 보니까는 뭐 컬러에 대한 자기의 개성의 표출을 할 수 있고요. 요즘 같은 컨셉 자체는 방에다가 침대 테이블만 놓고 끝나다 보니까 예. 침대 자체를 좀 포인트로 놓을 수 있는 그런 제품 중에 하나예요. 다른 이제 매장 같은 데 가보면은 보통 이제 못 만지게 하거나 소파도 앉지 못하게 한다거나 좀 그런 경우가 많은데 그냥 손님들 오셨을 때 자유롭게 앉거나 자유롭게 이렇게 만지시더라고요. 근데 좀 왜 그런 부분이 다른 매장이랑 좀 차이가 있을까요? 하이엔드를 많이 사보신 분들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막상 사서 집에다 놨는데 네. 너무 불편해서 안 쓰게 된다는 말씀이시죠. 그래서 가구들은 사실상 체험해보는 게 제일 중요해요. 어떤 일반 매장의 장점은 네. 그 가구들을 이렇게 자유롭게 체험하고 느낄 수 있는 게 장점이겠네요. 네, 맞습니다. 아, 네. 네, 이제 3층에 방문을 했는데요. 그 4층이랑 5층에는 뭐 식물들이 별로 없었는데 이쪽에는 식물들을 이용한 인테리어를 네. 많이 해둔 것 같아요. 네. 이것도 어떻게 보면 북유럽 스타일의 인테리어인가요? 플랜테리어는 북유럽 네. 스타일의 인테리어는 아니에요. 집을 좀 더 내추럴하고 따뜻하게 보이기 위해서 네. 해놓은 플랜테리어죠. 그래서
집에다가 초록색들을 많이 넣으면 좀 더 따뜻한 느낌으로 연출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무 재질의 제품들을 네. 많이 사용을 하면서 네. 저런 플랜테리어를 녹색을 많이 섞게 되면 좀 더 내추럴한 부분으로 연출을 할 수 있는 거죠. 4층에 5층에 체험을 해서 앉아보고 이렇게 만져보니까 네네. 굉장히 가구들이 좀 견고하다는 느낌, 단단하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네네. 보통의 이제 유럽 쪽 가구는 네네. 보이지 않는 곳까지 신경을 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나중에 변형이 어떻게 되는지, 변형이 네. 안 되게 하는 것들이 밑에 다 숨겨져 있어요. 그래서 카피 제품들이 원래 원 제품들을 못 따라가는 가장 큰 이유도 그 이유예요. 보이지 않는 곳에 숨겨진 그런 네. 포인트들이 있어요. 이 트루 제품의 특징이나 장점은 뭐가 있을까요? 트루 제품은요, 일단은 네.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네. 나뭇결 그대로를 살린 윗면에 대한 특징이 있고요. 네네. 그다음에 옆면은 그 나무 결 모양으로 해서 네. 우드 슬립인 것처럼 여기에서 자연적인 곡선을 네. 들어가 있는 것들이 특징이고요. 중간에는 디바이딩을 줘서 좀 더 좀 예. 모던한 느낌을 연출한 제품이죠. 어떤 나무의 결대로 저 구멍이 나 있는 것까지 그대로 살려서 이렇게 한 게 좀 맞아요. 하이엔드 제품들은 저런 네. 옹이들이나 자연적인 나무의 결이나 이런 것들을 중시를 해요. 겉으로는 하나로 네. 보이지만 네. 실제로는 지금 이게 모두 8조각으로 나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통 원목보다는 비용은 더 많이 들어가지만 나중에 장기적으로 썼을 때 변형과 뒤틀림은 최소화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카피 제품들하고 원래 오리지널하고의 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 구독자들이 제일 궁금해하는 거는 이런 제품들의 가격대인데 이런 제품들 가격대는 대략적으로 100만 원대 중후반. 생각보다 그렇게 비싸진 않네요. 네, 생산지도 유럽입니다. 저희 브랜드가 그만큼 많이 팔다 보니까 마진율을 네. 줄이게 된 거고 생산비도 낮은 거죠, 다른 데보다. 여기는 그 인테리어 소품이 굉장히 많은 소품 전시장 같은데 네네. 2층은 어떤 공간인가요? 고객님들이 먼저 가구를 먼저 정하시고요. 네. 파이널로 소품을 고르시고 정하시는 공간이에요. 그래서 홈 퍼니싱이라고 하는 거는요. 네. 그러니까 집에 쓸 수 있는 가구, 그 다음에 소품, 뭐 그 다음에 러그, 뭐 전체적인 것들을 다 구매할 수 있는 브랜드를 홈 퍼니싱 브랜드라고 해요. 여기서 이제 인테리어 소품이 너무 많아서 내가 고르기 좀 힘들다. 네네네. 그랬을 때 인테리어 소품을 잘 고를 수 있는 팁이 있을까요? 전체적인 느낌과 본인이 어떤 식으로 연출하고 싶은지에 대한 정확한 내용이 있으시거나 네. 아니면은 저희가 그 어기에 있는 사진을 보고 저희가 네. 추천을 드리기도 해요. 이 지하 공간의 컨셉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네, 지하 공간의 컨셉은 네. 럭셔리어스 스포일이에요. 럭셔리어스가 꼭 사치스럽고 그런 유의 단어가 아니라요. 화려하지라는 뜻도 있거든요. 다양한 컬러들을 사용을 해가지고요. 집을 조금 더 이제 약간 펜시하고 엘레강스한 느낌으로 이렇게 연출할 수 있는 그런 가구들이 배치된 층이에요. 여기 지하 공간에 보니까 좀 특징이 그림이 굉장히 많이 걸려있어요. 좀 갤러리 같은 느낌도 봤거든요. 네네네. 이 그림들도 판매를 하시나요? 네, 그림도 다 판매를 하고 있어요. 네. 고객님들이 보통 스타일링을 할 때 제일 어려워하시는 것들이 러그하고 그림이에요. 그래서 그림을 어떤 위치에 어떻게 놔야 될까에 네네. 대한 부분을 고민을 많이 하시거든요. 디자인적이고 가격대는 좀 라이트한 그런 그림들로 저희가 추천도 드리고 고객님이 직접 고르시기도 하는 공간이에요. 이 테이블은 어떤 테이블인가요? 네, 이거는 이제 저희 베스트셀러 테이블 중에 하나인데요. 네. 그러니까 세라믹 테이블이고요. 이 네. 제품명은 패소예요. 그래서 이 제품은 네, 지금 2m에 1m로 6인 테이블이에요. 6인 테이블. 그리고 확장이 가능한 버전이에요. 확장은 2m 50, 3m까지 확장이 돼요. 확장 테이블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한국의 식문화와 그들의 식문화에 틀린 부분이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하우스 파티 때문에 그래요. 유럽에서는 이제 손님이 오게 되면은 웰컴 푸드라는 게 있어요. 그렇죠. 그런 공간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확장형에 대한 니즈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덴마크에서는 확장형에 대한 구매율이 훨씬 더 높아요. 1층 공간 되게 좀 아기자기한 느낌이고 좀 약간 소품들도 더 좀 화사한 느낌인데 1층 공간은 또 어떤 컨셉인가요? 1층 공간은요 일바 왓썹이라는 공간인데요. 일바 왓썹. 저희가 네. 이제 대표하는 소파들이나 그 해에 대표하는 제품들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연출하는 공간이에요. 그래서 지금 앉아있는 이 가죽 소파가 네.
저희 가죽 소파 중에 제일 많이 나가는 가죽 소파. 일반의 얼굴이라고 할 수 있는. 네, 그렇죠. 가격대는 높은데 네. 이 가죽 자체가 프리미엄 가죽이거든요. 그래서 하이엔드 가죽을 써고 네. 가격대는 높은데 사실상 일반 분들이 알기에는 가격대가 600만 원대 중반 정도 하거든요. 아, 600만 원. 그래서 이런 제품들은 여기에서 암체어랑 이런 테이블들을 같이 연출을 해가지고 네. 좀 약간 큰 집에 어울리는 제품이죠. 오늘 지금까지 그 일반 매장 방문해서 그 실장님 모시고 북유럽 그 가구의 그런 어떤 특징과 인테리어의 특징을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그 일반 매장이 그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 있어요. 그래서 저희 영상을 보시고 궁금하셨던 분들은 직접 오시면 실장님이 더 자세한 설명을 네. 해주실 수 있으니까 많은 분들이 방문하시고 그런 가구에 대한 궁금증이 있으신 분들은 여기 일반 매장에 오셔가지고 예, 많은 것을 가져가실 수 있는 그런 좋은 시간이 되셨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실장님 제가 처음에 이제 부탁드리기가 좀 어려울 수 있는데 그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한번 같이 해주실 수 있어요? 아, 네네네. 네.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네.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네. 이렇게 알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같이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네네네. 네, 네. 하나 둘 셋. 좋아요. 아, 자, 다시 제가 실수했네요. 아, 네. 네. 다시 한번. 네. 하나, 둘, 셋.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